집단으로 일하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여자들 보고는 이제 공순이라고 그러고 남자들 보고는 공돌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. 노동자들에게는 비참한 단어죠. 남자는 공돌이면 정말 빼곡고 힘없고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 어떤 비전도 바라볼 수 없이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공순이 공돌이라고 했고 비하도 되는 게 더 슬프고 그랬죠. 공장에서 우리가 일할 때 저녁에 이제 7시에 타이밍하고 식권하고 주면 철야예요. 그때 빵하고 우유하고를 주면 9시까지 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타이밍은 물리적으로 잠을 안 오게 해서 일을 시키는 약이었었어요. 조그만 집체에 굉장히 많은 벌들이 살잖아요. 사람들이 벌집처럼 들어간대요. 벌집. 그리고 닭장집이라고 한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닭들을 이렇게 그냥 칸막이만 놔두고 막 여러 마리씩 넣어놓잖아요. 그래서 벌집하면 여름에는 마음대로 문 열어놓고 살 수 없는 답답한 곳. 겨울에는 연탄가스 사고를 다 경험해야 되는 고통. 이게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. 임금교섭이라는 게 있어요. 왜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사업자한테. 한 달에 목욕탕 두 번은 가고 싶다. 우리는 어렸을 때 설날하고 추석 때밖에 안 씻었다. 근데 뭐 한 달에 그걸 두 번씩 가냐. 뭐 이런 교섭도 한 적이 있어요. 또 아파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11평짜리 아파트에서 거의 뭐 7, 8명, 10명 이렇게 사니까 인간다운 생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. 충만한 삶에 기여하지는 못했어요. 월급이 타는 셋째 주 이제 만나서 그 노는 거예요. 가리봉골에 음악다방,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.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으면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외출할 때 그 신발을 신고 갔다 오면 막 뒤꿈치가 다 불어 타가지고 며칠씩 앓고 막 이래도 그 신발을 우리가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. 심지어는 등산도 그걸 신고 가고 그랬었어요. 비키니 옷장 하면 이제 브래지어하고 팬티만 딱 수영복인데 그 옷장도 이렇게 그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벗기면 딱 뼈대만 남는 거예요.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. 우리가 뭐 숨바꼭질을 할 정도로 여유는 없었지만 이제 친구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갔다 그럼 사람들이 밖에서 오면 그거 열고 들어가서 이제 숨어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정식으로 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검정고시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의 꿈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독학을 해서 이제 학점,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나왔는데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게 검정고시였어요. 그거를 이제 그 탈출구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. 노동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많았어요. 동거라고 그러죠.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그냥 아이 낳고 이렇게 결혼식을 할 실제 비용이 노동자들에게 없었어요. 그걸 1년에 한 번씩 그 뭐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시켜준다든지 공단 본부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해주고 합동 결혼식이 막 몇백 명씩 했어요. 주요 목적은 결혼 사진을 하나 만드는 거이기도 해요.
사장은 뒤에 숨어 있고 실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, 또 하나는 여자 여성 노동자들조차도 여자들이 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었어요.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사회 계층의 리더를 인정을 안 해주는 시절에 이제 바지 사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.